운트를 깔았다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터믹스 화면을 보면은 뭐 시그널 9번이 발생했다 하면서 그냥 종료돼 버리는 바로 이 팬텀 프로세스 킬드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되게 귀찮은데요. 이거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제가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팬텀 프로세스 킬이라는 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터믹스에다가 우분투를 설치해서 이제 막 돌린단 말이죠. 돌릴 때 어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이 네이티브 시스템인 안드로이드가 봤을 때 뭔가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 방법이 결국은 이제 ADB로 연결을 해서 특정 프로퍼티 값을 크게 주거나 뭐 디세이블 하거나 이런 건데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태블릿을 뭐 데스크탑이나 그런 거 연결해가지고 뭐 ADB 쉘 띄워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또뭐 언제 그것도 컴퓨터랑 연결하고 막 그런 걸 하겠어요. 매번 껐다 키면 다시 또 바뀌는데.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 과정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는 방법은 About Phone 또는 About Tablet 여기에서 Software Information 빌드 넘버를 7번을 클릭을 해주면 디벨로퍼 모드가 켜질 겁니다. 개발자 모드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켜졌으면 디벨로퍼 옵션, 개발자 옵션에 들어와서 개발자 옵션이 먼저 ON이 되어 있어야겠죠. ON 돼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디버깅을 켜주세요. 와이어리스 디버깅 켜졌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터믹스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터믹스에서 이제 ADB를 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지금 안드로이드라는 원래 OS가 있고 그리고 제가 우분투라는 거를 새로 지금 어떻게 보면 버추얼 OS처럼 깔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분투에서 원래 시스템인 안드로이드에 접속을 하는 거죠. 무선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ADB 쉘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ADB 쉘만 띄우면 쉘상에서 특정 명령어를 해가지고 팬텀 프로세스 킬이 안 되도록 설정을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기본 아이디어는 그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터믹스에다가 ADB2를 깔아야 됩니다. 이거는 PKG, 저는 이미 깔려있지만 Install Android Tools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레파지토리에서 이제 가져와서 깔겠죠. 전 이미 깔려져 있어요. 까는 거는 금방 됩니다. 30초? 아, 1분? 그 정도면 이제 깔리고요. 그럼 전 이제 ADB가 깔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터믹스가 하나의 이제 버추얼한 OS고 그 다음에 원래 OS, 안드로이드 원래 깔려 있는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두 개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돼요. 와이어시스를 통해 가지고 그 설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두 개를 스플릿해서 띄워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그 디벨로퍼 옵션에 와이어리스 지금 켜져 있죠? 여기 들어가 보세요. 아, 전 이미 연결돼 있다고, 전 이미 해놔가지고 한번 해놔가지고 연결돼 있다고 나오네. 이미 연결돼 있는 디바이스를 지워볼게요. 지워졌고요. 이제 페어 디바이스 위드 페어링 모드 페어링 코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페어링을 위한 코드하고 지금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가 보여요. ADB를 이 네이티브 안드로이드라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한 거죠. 하나가 먼저 이 우분투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봤을 때 먼저 이 네이티브 안드로이드와 페어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어링이 되면은 커넥트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우리 핸드폰하고 연결하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페어링, 그 다음에 커넥트. 그래서 페어링을 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네이티브의 IP 어드레스와 포트가 저렇게 보인 거죠. 그럼 이제 ADB 페어 커맨드로 페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DB 페어 커맨드는 지금 우분투 상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분투를 네이티브 안드로이드의 이 IP 어드레스와 포트로 연결을 한다. 아, 연결이 아니라 페어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DB 페어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가 바로 저 IP 어드레스죠. 포트 네임 써주고, 그 다음에 페어링 코드까지 써주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페어링 됐다고 나오겠죠. 네, 여기 지금 이제 페어링 됐다고 나왔죠. 타미오스가 돌고 있는 이 디바이스가 지금 페어드 디바이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U0, A,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ADB 커넥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지금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여기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ADB로 접속을 해서 특정 프로퍼티를 변경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ADB, 잠시만요. 네. ADB 커넥트 한 다음에 지금 안드로이드가 들어오고 있는 이 시스템의 IP 주소 그리고 포트 주소를 써주면 되는데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바로 우리 설정에서 지금 와이어리스 디버깅 키인데 거기 보면은 앞부분에 나와 있죠. IP 주소와 뒤에 포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쳐주시면 되는데 IP 주소는 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이게 로컬호스트니까요. 로컬 호스트 35837. 네, 그럼 커넥트 됐다고 나오죠. ADB 디바이스로 확인을 해보면 저렇게 지금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잡혀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ADB 커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이 방식이 좋은 게 우리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을 ADB 연결해가지고 내부를 살펴볼 때 항상 다른 호스트 머신이 필요했잖아요. 안드로이드는 타겟 머신이고, 타겟 디바이스고, 우리는 호스트 디바이스를 호스트 디바이스와 USB 케이블을 통해서 묶든 그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ADB로 연결해서 했었는데, 그런 번거로운 방식이 필요 없이 하나의 피지컬 디바이스에서 하나의 그 안드로이드 이 타겟 머신 자체에서 어떤 버추얼 OS를 띄워가지고 TCP IP를 통해서 ADB 커넥트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뭐 데스크탑, 다른 머신이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 가지고 다할 수가 있고, 루트 계정도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팬텀 프로세스 킬 요거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안드로이드 관해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설정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내부를 들여다볼 때도 그냥 요거 안드로이드 머신 하나만 있으면 안드로이드 요 디바이스 태블릿 핸드폰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ADB 쉘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떤 그 특정 프로퍼티 팬텀 프로세스 킬에 관련된 프로퍼티 값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 사항은 제가 설명란에 써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ppkd.sh 팬텀 프로세스 킬 disable.sh 복잡하게 돼 있는데 뭐다 필요 없고 앞에는 그냥 제가 건드리는 설정값 그거를 get 해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디세이블 해주는 건 바로 요세 가지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참조한 사이트에서 그대로 카피를 해온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요 가운데 요거 같아요. device config put activity manager, 그 다음에 max phantom processes. 요 설정 값을 굉장히 큰 값으로. 이게 아마 이전에는 null 값이거나 아예 값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큰 값으로 해주고, 네, 이렇게 세 줄. 어떤 데서는 요거 가운데 한 줄만 하는데, 저는 제가 참고한,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요세 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만 해줬을 경우에, 다시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리부트 하더라도 이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그 실행이 잘 됐나 다시 값을 읽어서 보는 부분이 아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여기 세 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을 시켜볼게요. 저는 이미 한번 해놔서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가 원래 있던 값을 읽어오는 건데 그것도 제가 마지막에 설정한 값 그대로 읽혀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리부스를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값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터믹스가 그냥 시그널 9번 받아서 팬텀 프로세스 킬에 의해서 죽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분투를 띄워볼까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그냥 우분투 띄워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팬텀 프로세스 킬 갑자기 종료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